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공의 유산을 활용하여 또 다른 우리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자 간 좌석 거리 두기를 시행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공공누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는 약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성과를 되새겨보는 오늘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을 거행하게 되어서 참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SNS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또 영상 콘텐츠의 시대인 요즘은 정말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공공저작물 사용이 활성화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안심 글꼴 사업을 지원하고 한글과 컴퓨터와 협업해서 한글 프로그램에 안심 글꼴을 탑재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저작물 하면 흔히 글꼴 또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뭐 어문이나 영상, 미술도 포함이 되거든요.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또올한해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공공저작물 성과 보고를 담은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좋아하고 저작물 보호도 되며 비용도 들지 않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도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014년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시행된 이후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총 765개 기관에 약 1,668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국민들과 만났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이용 조건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개방되고 있는데요. 이중 가장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제1 유형입니다. 공공저작물을 가장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1 유형은 출처 표시만 한다면
공공 저작물에 대한 변형과 상업적 이용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제작한 굴골인 안심굴골 총 140종을 개방하여 10월 말 기준 약 130만 이상 다운로드 되었고 한글과 컴퓨터 협업으로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 굴골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 제고와 업무 역량 강화 및 상호 개방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저작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싶지만 권리관계 확인이나 개방 대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담당자들을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법률 상담 및 컨설팅, 관리체계 진단,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기념관과 함께 6.25 전쟁 70주년 기념으로 전쟁 당시 사진 약 1,000건을 재촬영하고 복원했고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과는 지역에 사라져가는 민요와 노동요의 음원과 영상 300여 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국악원,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고품질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를 확인하여 안전한 공공저작물 개방에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누리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민간 플랫폼인 다음 카카오를 통해 다음 카카오 갤러리 공공누리 채널을 개설하고 전쟁기념관과 협업하여 확충된 고품질의 6.25 관련 사진, 음원 등 공공저작물을 전시하였으며 약 117만 명의 국민들이 공공저작물 이미지를 즐겨보았습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은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총 89개의 기업들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정책 안내 시 국공유재산 및 자유이용이 곤란한 저작물은 신탁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저작물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함께 문화재청 문화재 3D 자료, 국립국어원의 연구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그램, 시흥시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락 등의 업무를 신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활용 가치가 높고 어떤 분야의 저작물의 수요가 높을지 늘 고민하며 더 많은 고품질 저작물의 구축 개방을 통해 더 나은 공공 저작물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공공 저작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활용 개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에 시상자로 참여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명수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한류과 컴퓨터 김대기 전무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총진행을 맡고 계신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중요한 분들이 많이 함께 참석해 주셨지만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신 내외빈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식의 환영사 순서입니다. 환영사를 해주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명수영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명수현입니다.
먼저 2020년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표창을 받으실 우수 기관 및 담당자분들, 공모전 및 안심글꼴 특별상 수상자분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콘텐츠의 창작과 이용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서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공 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문체부 역시 공공 저작물 활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안심 글꼴 파일을 한컴 오피스에 탑재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해 주신 김대기 전무님을 포함한 한글과 컴퓨터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공공 저작물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체부뿐 아니라 각 기관 공공 저작물 담당자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해 민간에 개방되고 있는 1,600만 건의 공공 저작물 역시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담당자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나아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상식 및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님, 한글과 컴퓨터 김대기 전무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 해주신 명수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창작물이 더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또 더 많은 공공 저작물이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식의 개회사 순서입니다. 개회사를 해주실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홍희경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 명수영 과장님, 그리고 시상자, 수상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받고 축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다행히 오늘 또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외에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함께 오늘 기쁨을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 및 포럼은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기관과 담당자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수상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글과 컴퓨터와 협력하여서 국민 누구나 저작권에 대해서 걱정 없이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 파일을 또 한컴 오피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접근성과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글과 컴퓨터 김대기 전무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글꼴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기관의 서체 담당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올해는 저희가 공공저작물 활용 창작 공모전 시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음원, 그리고 이미지, 다양한 창작물들이 공모되었었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창작물들 보면서 저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해 다섯 팀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참여하셔서 조금 더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이 2014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6년의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기관분들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주셔서 모두 1,60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이 되었고 또 24만 건 정도의 공공저작물들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심 글꼴을 포함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영상 그리고 또 국립국악원의 국악자료들 그리고 전쟁기념관의 6.25 전쟁 사진들 다양한 주제의 공공저작물이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저희 공공저작물들은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창작자들에 의해서 제품과 콘텐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심 글꼴 그리고 전통 문양들을 활용하여서 비대면 세탁소 서비스 그리고 화장품 케이스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3D 프린팅 세라믹 조명 올해 저희 문화정보원에서 지원한 사례만 보더라도 공공저작물들은 여러 분야로 활용이 되어서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치 있는 공공저작물들을 어떻게 개방하고 활용하느냐 시대적 요구랑 국민들의 관심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슬로건처럼 한국문화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서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개방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다리 역할을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 이후에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해서 또 좋은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식 끝나시고 또 끝까지 함께하여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강연이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상식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개회사 해주신 홍기경 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의 슬로건 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슬로건처럼요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중계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축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의 정부 포상 부문 시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명수현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명수현 과장님을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창 시상을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분들께서는 차례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관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포구청 우수 담당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현정님께서는 단상 위에 차례로 올라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마포구청 담당자분들은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 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누리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포구청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마포구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수 기관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장 및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함께 꽃다발 드리겠고요. 네, 문체부 장관 표창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우수 담당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현정. 위 사람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누리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수 담당자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장 및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무대 위의 모든 분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영 과장님을 가운데로 하여서 양쪽으로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창장을 모두 잘 보이도록 들어주시고요. 잠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명수영 과장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모두 담당자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의 우수상 부문 시상을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홍희경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는 수상자분들께서는 차례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수상 우수기관은 국립국악원 그리고 광산구청. 우수 담당자는 전쟁기념사업회 정담비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규민님입니다. 호명되신 수상자분들께서는 단상 위에 차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담당자분은 한 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는 시상을 모두 한 후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분야 국립국악원. 위 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누리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장 홍희경. 네, 꽃다발을 또 증정을 수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수상입니다.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분야 국립국악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광산구청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분야 광산구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수여를 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수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쟁기념사업회 정단비님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담당자 분야 전쟁기념사업회 정단비. 이 사람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누리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장 홍희경. 네, 마찬가지로 꽃다발 수여가 있겠고요. 네,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담당자 분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수상을 수상하신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한국문화정보원장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수상자분들께서는 단상 앞쪽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희경 원장님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으로 나란히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여하신 분들 모두 시상하신 분들 다시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홍희경 원장님께서는 시상을 한 번 더 해주실 텐데요. 다음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의 장려상 시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 한국문화정보원 장려상에 대한 시상입니다.
수상기관은 교육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양시청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 이승준님입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두 시상을 한 후에 박수는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공공 저작물 개방 우수 기관 분야 교육부. 위 기관은 공공 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 누리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장 홍희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수여가 있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분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고양시청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분야 고양시청, 이하 동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이어서 우수 담당자 장려상 부분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승준님입니다. 상장, 장려상,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담당자 분야 태권도진흥재단 이승준. 위 사람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누리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장 홍희경. 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단상 앞쪽에서 잠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경 원장님을 가운데로 해서 나란히 서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장은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기관과 담당자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홍희경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상기관과 담당자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심글꼴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안심글꼴 특별상은 특별히 한글과 컴퓨터의 김대기 전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대기 전문님을 먼저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네, 안심글꼴 특별상에 대한 시상입니다. 수상기관은 안동까투리체 안동시입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안동시 관계자분들이 불참하셔서 부득이하게도 대리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장 특별상 안동시청. 위 기관은 안심글꼴의 적극적인 개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심글꼴의 민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글과 컴퓨터 대표 변성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심글꼴 특별상에는 한글과 컴퓨터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과 상금은 안동시에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대리 수상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기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기관에 오늘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공모전 시상 일반 분야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잠시 들려드릴 음원이 있는데요.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네, 갑자기 시상식장이 아니라 숲속에 온 것 같은 새소리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무슨 음원인가 놀라셨죠?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음원은 공공 저작물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노랑새의 노래라는 음원입니다. 바로 이 음원을 만드신 분이 오늘 공공 저작물 민간 활용 공모전 최우수상의 주인공인데요. 네. 이 음원처럼 앞으로도 공공 저작물을 활용해서 많은 창작물들이 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문화정보원 홍의경 원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신경철님, 오상훈님, 박인혜, 조혜선님, 널뿌황팀입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까 그 음원의 주인공이신데요. 수상자는 노랑새의 노래 신경철님입니다. 상장 최우수상 일반 분야 신경철. 위 사람은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 창작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장 홍희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최우수상에게는 한국문화정보원장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인데요. 우수상을 수상하시는 오사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시상식 현장에 나오시지 못해서 우수상은 저희가 별도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려상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총 두 개 팀인데요. 수상자는 박인혜 조혜선 팀의 이야기 할머니 영상을 각색한 코로나19 응원 힐링 동화와 널뿌황팀의 여우와 황새의 전염병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박인혜 조혜선님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일반 분야 박인혜 조혜선. 위 사람은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 창작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장 홍희경.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네, 장려상에는 한국문화정보원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널뿌황팀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장려상 일반 분야 김소현, 박소윤, 박예진, 이예은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에는 한국문화정보원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함께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단상 앞쪽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경 원장님을 가운데로 해서 마찬가지로 나란히 서주시면 되겠고요. 상장과 수상 내용은 잘 보이도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상자들입니다. 잠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홍희경 원장님께서는 시상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상식의 마지막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공모전 시상 특별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공모전을 처음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 특별부문은 특별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산물 관련 공공저작물을 개방해 주셔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특별부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개방해 주신 농산물 이미지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특별히 드리는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오늘 시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으나 갑작스럽게 사정상 불참하게 되셔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국문화정보원 홍의경 원장님께서 시상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공모전 시상 특별부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수상은 프리비팀의 힘내라 코리아 면역력 K푸드입니다. 호명되신 수상자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특별분야 우수상 프리비 귀하는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 창작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 한국문화정보원 홍의경 원장님께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 분야 시상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단상 앞쪽에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과 수상 내용은 잘 보이도록 들어주시고요. 네, 잠시 홍의경 원장님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분야 우수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을 마치며 단체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 시작 전에는 공공누리 유튜브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기업들의 인터뷰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2부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종료되면 2부 행사로 오후 3시부터 특별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 착석 부탁드리고요. 생중계를 시청 중인 시청자분들께서는 2부 특별 강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워킹마스터는 고객의 발을 24가지 데이터로 분석해 매스 커스텀 방식으로 기능성 깔창과 신발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발에 맞는 기능성 깔창과 신발을 직접 제조, 생산하고 있고요. 고객의 발을 분석하는 풋스캐너 안에 저희의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해 소프트웨어를 런칭하였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발을 체크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분당점, 중동점 등에 있어서 고객분들이 직접 발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공공누리에 게시된 이미지와 폰트를 활용하였는데요. 특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통한 아이데이션 후 일러스트화된 그림을 기능성 깔창에 녹여냈습니다. 또한 공공저작물 중 관광지 소개와 관련된 이미지를 저희의 전기 간행물에 사용하였습니다. 걷기를 좋아하시거나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저희의 컨텐츠를 재미있게 보시면서 제품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매우 뿌듯합니다. 저희는 원래 매달 정기적으로 걷기와 관련된 컨텐츠를 발행하는 소식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항상 저작권 때문에 이미지를 서칭하는 게 큰 일이었어요. 마침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공공저작물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콘텐츠나 전기 간행물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처럼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해서 마음 놓고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 건강을 선물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오래 걸으면 발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주요 채널에 입점해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온라인 채널로도 확대하면서 현재 채널 내 판매 1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이 쉽게 기능성 깔창을 통해서 발 건강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뷰티메이커스 대표이사 유승혁입니다. 대표이사 최장혁입니다. 뷰티메이커스는 개인 누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화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온 디맨드 코스메틱 제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지향하여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서 부산은행 고객들에게 드리려고 손소독제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손소독제는 휴대용으로 가방이나 핸드백에 넣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였고, 그리고 부산은행 이미지와 맞춰 동백꽃을 모티브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화장품을 제작하다 보니 디자인에 매번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과 관련 저작권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공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제품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막대한 저작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보탬입니다. 부산은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산은행에 맞는 부산에 맞는 이미지를 고민하다가 공공저작물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좋아하고 저작물 보호도 되며 비용도 들지 않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도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곧 앱 개발과 영문 서비스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K-뷰티를 본격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주세탁은 과거의 세탁소를 미래의 세탁소로 바꾸어낼 세탁기업입니다. 네, 저희 청춘세탁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고객이 맡기고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세탁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드라이클리닝은 기름세탁인데 이 드라이클리닝의 대체안으로 워터클리닝이라는 공법을 사용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세탁 제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청주세탁은 24시간 365일 찾을 수 있는 무인세탁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무인세탁함은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이 와주셔야만 찾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앱을 통해 가지고 퀵 기사님께서 무인세탁함에 방문하셔서 고객에게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온오프라인으로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공공저작물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되게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되게 저작권에 대한 중요도 역시도 사실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저작권에 대한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작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도 알아야 할 이때에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공고가 뜨게 되어서 저작권을 유용하게 그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원 사업이 뜨게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작권은 되게 조금 생소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되게 특허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까운데요. 사실 저작권이라고 하면 예술 쪽, 그러니까 음악 쪽 계통으로 되게 많이들 사용하지만 사실 저작권은 모두 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긴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공고하고 있는 이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셔서 그걸 적용하시고 적용했다라는 표기만 하신다면 훨씬 더 저작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세탁 프랜차이즈의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브랜드가 생각이 날 텐데요. 네, 이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시는 현재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세탁 프랜차이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1등 기업이 되는 청주세탁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탁업의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얼리어답터는 신제품 런칭 플랫폼입니다. 제조사들에게는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얼리어답터는 언론사 형태의 미디어와 커머스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홍보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새로운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에게 콘텐츠는 매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의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다양한 포맷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 중에서 다양한 폰트들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의사결정 속도부터 실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무자들이 매번 새로운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이나 사용 권한을 체크하게 된다면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저작물을 통해서 이런 실행 속도와 비용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제한된 공공 저작물들이지만 향후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초기 리소스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은 공공 저작물의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저희처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리어답터는 지난 2년 동안의 미디어 커머스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버티컬 채널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카테고리별로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하고자 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채널별 전문화된 추천 엔진을 구축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과 제조사를 연결하는 신제품 런칭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MOP 최영일입니다. 저희는 나노 및 마이크로 가공 기술 기반의 소재 회사로 액상 세라믹 3D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세라믹은 금속 및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요. 이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정밀하게 하면서도 복잡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본 과제에서는 전통 문양 및 공공 저작물의 형태를 이용한 조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작품의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술적인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세라믹으로 제작한 조명을 이제 유명한 호텔이나 전시장에 비치함으로써 이제 활용도를 높이고요. 회사를 알리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정밀한 세라믹 부품이 필요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 바이오 부품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에 현재 매출을 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 검증, 마케팅 홍보 등의 효과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공 저작물을 활용해 사업을 진출해 보시는 대표님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의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긴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하시기 쉽지 않지만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특별 강연과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특별 강연은 한결과 컴퓨터의 홍진아 이사님께서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홍진아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글과 컴퓨터의 홍진아입니다. 저는 한컴의 공공안심글꼴 사용환경 조성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글꼴과 저작권, 한컴 오피스에서 만나는 공공안심글꼴, 공공안심글꼴 활용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꼴과 저작권입니다.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폰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폰트는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을 하기 위한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자적 데이터 파일이다. 그리고 또 폰트 프로그램, 글꼴, 서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폰트 저작권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1997년 11월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그 저작권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폰트 저작권 분쟁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폰트들이 상용 폰트나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문서 프로그램에 번들된 폰트들이 모두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이게 이제 뭐 프로그램별 번들 폰트인지 상용 폰트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폰트의 저작권 및 사용 범위가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폰트 저작권사와 이 분쟁의 그런 어떤 원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폰트 저작사와 이 고객사 간의 이 분쟁은 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게시물에 업로드된 문서 내에 폰트 그 번들 폰트 사용 근거로 폰트 저작사들은 고객사에게 그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들 폰트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그 이슈를 제기하면서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와 합의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판례의 사례인데요. 그 B 폰트 저작사와 C 워드프로서 저작사 간에 워드프로스의 번들 폰트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A 고객사가 C사의 워드 프로세서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중에 A사가 동영상의 자막에 이 번들 폰트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B 폰트 저작사는 이거에 대한 그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그 이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합의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계속해서 이제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A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번들 폰트를 복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번들 폰트로 작성된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자세한 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윈도우즈 폰트 폴더에 설치가 되면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번들 폰트를 복제하지 않고 사용만 하였기 때문에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런 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번들 폰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폰트의 저작권을 그 일반 사용자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그 폰트 저작사와 분쟁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저희가 한컴 오피스라는 그 문서 프로그램에 다양한 글꼴을 저희가 번들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사들에게 더 이상 뭐 이런 분쟁이나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는 좀 대응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 한컴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이 번들 폰트에 대해서는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한컴 오피스가 설치된 경로에 설치가 되게끔 해서 고객이 타 프로그램에서 이 번들 폰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제공하는 번들 폰트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은 주의 표시를 주의 표시 마크를 주어가지고 타 제품에서 번들로 제공하는 글꼴에 대해서는 한글에서 좀 더 한번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표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글꼴 목록에 보면 한컴 글꼴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한컴 오피스에서 제공되는 번들 목록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타 프로그램에서 혹시라도 이 글꼴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0년 5월에 지금 한국 그 문화정보원과 업무 협력을 맺으면서 공공 안심 글꼴 57개를 저희가 그 오피스에서 제공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한컴은 그 사용자가 실수로 이렇게 그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용자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컴 오피스에서 만나는 공공 안심 글꼴입니다. 공공 안심 글꼴은 저희 한글과 컴퓨터와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배포를 위임받은 공공누리 마크 1 유형에 해당하는 57개의 글꼴입니다. 이 글꼴은 저희 한컴 오피스와 한컴에서 진행하는 웹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글꼴은 출처만 표시하면 저희 한컴 오피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자유롭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 안심 글꼴에 그 가운데 보시면은 이 공공누리 요 그 마크가 있는데요. 요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 저작물 자용 이용 허락 표시 마크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하는 마크이고요. 저희 한컴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에 보면 한컴 오피스 글꼴 메뉴에도 요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서 저희 그 57개 글꼴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공 안심 글꼴을 비롯해서 2017년 6월부터 각 그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안심 글꼴을 보급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경기도 천년체를 비롯해서 올해 5월 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 안심 글꼴 그 계약 체결을 하면서 57개 글꼴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 글꼴이 저희가 한 140여 개 안심 글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 안심 글꼴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컴 오피스를 실행해서 문서 서식 도우미를 보면 가운데 보시는 공공 안심 글꼴 배너를 실행해서 원하는 글꼴 아니면 57개 전체를 선택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컴 오피스를 실행해서 도구의 한컴 에셋이라는 저희 한컴의 웹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그 클릭을 해서 공공 안심 글꼴을 선택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컴 오피스를 실행하지 않고서라도 저희의 웹 서비스인 말랑말랑.com에 접속하셔서 한컴 에셋에 또 접속해서 이 글꼴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꼴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글꼴 설치 마법사가 실행돼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 57개 공공 안심 글꼴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설치된 글꼴은 저희 그 글꼴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빛골, 광주, 해남체 등에서 설치된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 안심 글꼴은 출처 표기만 하시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안심 글꼴의 활용 사례입니다. 저희 한글과 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한컴 스페이스에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 공공놀이 마크가 있는 다양한 저희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은 그 안심 글꼴로 작업된 그런 서식이고요. 여기에서 이 서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한글에서 문서가 실행이 되면서 공공 안심 글꼴을 이용한 서식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 출처 표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제 활용한 예제인데요. 이 문서 제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품 상품에도 상품 설명서, 그다음에 제품 설명의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이 공공 안심 글꼴을 활용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출판물에서도 출판물 표지라든가 출판물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영상의 엔딩 크레딧, 그다음에 영상이 업로드되는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이 공공 안심 글꼴을 이렇게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음원 같은 경우는 파일명, 음원이 업로드되는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활용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터, 현수막, 간판 등에서도 공공 안심 글꼴을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 안심 글꼴은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권의 이슈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출처 표시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저작물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급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또 유용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연을 보니까 뒤에서 앞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활용도 높게 사용이 되고 또 다양한 창작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공공저작물 우수 활용 기업인 청춘세탁 이기태 대표님께서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세탁소를 미래의 세탁소로 바꾸어낼 청춘세탁 대표 이기태 인사드립니다. 저희 청춘세탁은 세탁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선택할 수 있는 세탁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5년 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세탁 O2O는 물론 조명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87%의 동네 세탁소에 저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존도가 높은 동네 세탁소는 불친절하고 불규칙한 부분도 문제지만 세탁소를 창업하는 젊은 세대의 유입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세탁소의 대안으로 세탁편의점과 세탁O2O는 출연하였지만 품질과 분실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세탁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세탁소의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미래형 세탁소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이 세탁을 진행한 뒤에 완성된 물건들은 이렇게 컨베이어에 적재하면 여러분들께서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는 하면서 미래형 세탁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실제 이 미래형 세탁소를 전주 1호점을 만들어 봤었을 때 저희 영업시간 외에도 하루 평균 20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 로봇 세탁함이 들어가는 순간 카운터를 대신하고 그리고 무인 로봇 세탁함 뒤편에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자사의 직영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가맹점을 통해서 위탁 직영 세탁소를 운영, 그리고 동네 세탁소의 간판을 바꾼 동네 세탁소의 가맹과 그리고 무인 로봇 세탁함만 존재하는 하나의 가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세탁소를 운영해봤었을 때 6개월 정도 운영해왔고 저희가 별도의 프랜차이즈 홍보가 없었음에도 위탁 직영 세탁소는 12건에 대한 문의, 그리고 수십 년간 운영하는 동네 세탁소 역시도 2건의 문의가 있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가맹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실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제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어서 출시 단 1년 만에 9억 원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저희의 기술력을 고객님들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제조사업 두 개에 대한 이원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들이 막나서 사실 저작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원 사업을 저희는 신청하게 되었고 올해 한 해에는 제품 상세 페이지와 거기에 따른 광고들이 따라져 있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실제 나눔과 그 다음에 스포와 폰트로 저희는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향후에 현재 보이시는 이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대한 광고 역시도 저작물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런 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인 세탁함을 앱과 연결하여 하나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에서 발급되는 핀 번호만 입력을 하면 누구든지 맡기고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런 핀 번호를 대행 업체에 전달하면 24시간 365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메모를 적어주신 다음에 핀 번호가 이렇게 발급이 되면 이렇게 무인 세탁함에서 이렇게 앱으로 들어가게 찾게 한 다음에 핀 번호만 입력을 하면 기존에서는 저희가 휴대폰 번호를 적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실제 세탁물 찾기 역시도 이렇게 출고 요청을 누르게 되면 이 핀 번호가 발급이 되고 이 핀 번호가 수거 배달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그 수거 배달 업체는 이 핀 번호만 무인 세탁함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탁물을 24시간 365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무인 세탁함이 여러분들 곳곳에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수거 배달 대행 업체와 연결을 했었을 시에 저희는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그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세탁소를 미래의 세탁소로 바꾸는 저희 청순 세탁은 작년 대비 1250%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의 작은 차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업에서 공공저작물을 실제로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기태 대표님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행사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2020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